대한민국 넘버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아 예. 네. 예, 오늘 저희 시즌 2 마지막 방송. 막방 기념 방송입니다. 기념 방송이 됐습니다. 예. 예. 아유, 오늘 홍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예. 홍 부장님 네. 인사 간단히 한 번씩 오랜만에. 아, 예. 예. 저는 네 이전에 그 모바일 광고 카울리 서비스 했었고요. 뭐 아시겠지만 회사가 잘 정리되고 해서 엑시트. 지금은 네 지금은 네. 게임 회사로 옮겨서 예. 옐로 모바일의 엑시트 예. 잘 하신. 아니, 저희는 엑시트 했고요. 아, 예. 예. 아, 여기 엑시트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도. 아, 네, 뭐 예, 했고요. 뭐 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서비스 하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라이엇 게임즈. 새로 일하고 있고요. 예. 예, 게임 회사에서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예, 신수가 환해지셨습니다. 아, 네, 아 얼굴 네, 좋아졌어요. 네, 네, 네. 네, 그 예, 애기는 잘 크고 있고. 아, 네, 애도 잘 크고 있고요. 예. 예. 책도 내셨잖아. 아, 네, 네. 모바일 책도. 인사이트. 네,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한 2월 달쯤에 그 책을 썼었는데요. 최근에 나오게 돼서 아, 이름 뭐예요? 부끄럽지만 모바일 인사이트라는 책이고요. 모바일이 워낙 핫한 부분이라서 저는 그 중에서 모바일 마케팅 쪽. 관련된 뭐 카울리에서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 좀 짧게 요약해서 예. 저자이십니다. 예, 책으로 공동 저자고요. 예. 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책이 나왔는데 예. 예, 제가 잘 쓴 건지 줘요. 모르겠고 네, 네, 사볼게. 사볼게. 네네, 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고요. 아, 예. 모바일 아니면, 인사이트. 예. 출판사는? 행간이라는 출판사에서 냈고요. 예. 예. 행간. 뭐, 예. 다행히 좀 잘 팔린다고 해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여러 가지로 수입이 자꾸 아, 생기세요. 아, 네네. 아니 뭐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예. 예, 경험상 냈던 거라서 오늘 지금 뭐. 특별히 저기 그 홍 부부장님이 저희 쫄투 시즌 1 때부터 같이 네. 파운딩 멤버로 참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예. 쫄투 그 시즌 2도 제가 그 뭐 전반전 후반전 정도로 전반전에는 쭉 다 봤는데 후반전에는 네. 이제 제가 예, 업종도 바뀌고 하면서 좀 많이 참여를 못해서 역으로 네. 두 분 대표님께서 쫄투 시즌 2에 대한 소감하고 그다음 네. 쫄투 시즌 2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네. 어떻게 되셨는지 뭐 통계적인 거 이런 것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떠세요 소감 네. 먼저 아, 저는요 시즌 2. 아니,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뭐 네. 쫄투가 죽지 않고 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예. 여전히 저희 방송의 의미는 예, 네. 뭐 이 업계를 네. 동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이 업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네. 예, 투자자의 마인드셋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보셨고 실제 VC 분들이시라든지 언론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고 의견들을 주실 거잖아요. 뭐 송영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뭐 저한테는 어려워서는지 얘기를 안 해주세요. 아 그래서 근데 그러세요? 가끔 보면 쫄투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 예, 그냥 좋은 얘기만 하세요. 아, 네, 잘 네.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예, 저는 저한테 조금 뭐 이게 날카로운 네. 아니 좀 뭐 이렇게 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빈말로 잘 보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저한테는 그러세요. 우리 네. 이 대표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뭐 선능 여기 테헤란도를 못 걸어다니죠. 하도 많이 알아보니까 아, 네. 너무 힘들어요. 네. 네. 못 걸어다녀요. 그래서 좋으세요 아, 미치겠습니다. 아니면 네. 좋으세요 아니면 아 그래서 저기 뭐 좋죠. 네네. 네. 네. 하여튼 농담이었는데 네. 그 데이터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예. 이번에 또 예, 추가로 투자 받았거나 이런 데들이 많이 생기신 거잖아요. 일단은 저기 네. 시즌 2 한번 그 결산 차원에서 네. 좀 수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즌 2가 그러니까 이 이번 방송까지 포함한다면 44회고요. 44회요. 네, 출연한 거는 43회로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시즌 2는 거의 한 11개월 하신 거네요. 10개월, 11개월. 10개월 정도 했는데 네. 시즌 1까지 합하면 한 120 한 네. 5회? 아, 2년 반 어, 거의 4, 2년 반 정도 2년 반에 대장정을 또 했고요. 네. 시즌 2에서 출연한 기업 그 출연하신 기업 수가 네. 42. 42개. 왜 하나 적은 거죠? 아, 그 권덕인 대표님이 네. 저기 워낙 편수가 길어서 아, 두 편을 늘렸거든요. 두 편으로 네. 네, 네 그래서 네. 42개 회사가 네, 출연을 네. 하셨고요. 사실 그 한 개도 찍었는데 사실 안 나간 것도 있었죠. 아,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시즌 2에 1회였죠. 1회, 네, 1회로 네. 야만. 아, 그러네요. 네, 네. 가로치고 하나가 예, 있네요. 그런 게 네, 있었는데 네. 뭐 커피 관련된 네.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예. 출연자는 네. 예, 출연자는 그 공동으로 출연하신 분도 네. 있고 그래서 50명 정도 네, 출연을 하셨고요. 아, 네. VC에서는 본 엔젤스 강석근 이사님, 석근 이사님, 네. 예, 그다음에 그 프라임의 권도균 대표님, 네. 그다음에 그 엔젤 쪽에서 고벤처 포럼을 이끄신 엔젤 그 협회장 하시는 고영아 회장님, 고영아 회장님까지 이렇게 네. 세 분이 출연을 하셨고요. 투자 쪽으로도 뭐 나름 투자 받은 회사들, 투자 받은 회사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VC를 빼면 한 39개 회사가 출연을 했는데요. 네. 얼핏 떠오르는 회사만 해도. 시즌 2 출연 회사 중에서 와차
왓챠. 네. 투자도 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왓챠. 큐키. 예. 예, 큐키도 프라이머에서 투자를 네. 했고 뭐 해외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해외도 투자를 네. 저희가 받았고요. 투자를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다음에 네. 비트코인 열풍을 일으켰던 코빗. 예. 예. 코빗도 실리콘밸리 DFJ 팀 드레이퍼에서 예. 투자를 받았죠. 드레이퍼에서 예. 투자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송원 대표님이 투자하신 드라마 앤 컴퍼니 예. 리멤버 명함앤 예. 그다음 IM 스쿨 예. 그 학교 그 네, 저희 투자했습니다. 네, 네, 네. 예. 카페인. 카페인은 차 진단 서비스는 저희 투자를 결정되고 나왔죠. 아, 네, 네, 결정되고 그 큐프라이즈에서 상을 받고 벌컴 벤처에 그 투자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휴대폰 배터리 교체 서비스 만땅 투자하셨죠? 저희가 네. 투자를 했고요. 예, 보네제스와 같이. 예, 예. 그다음에 그 코디북. 코디북. 코디북 그 쿨리지에서 투자를 받았고요. 라이클 언니의 파우치는 라이클도 프라임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핏 봐도 한 10개 정도 회사가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하신 건가요? 나름 그래도 아니죠. 뭐 저희가 투자를 투자가 되려고 하는 회사들은 아, 뭐 여기 그 저희가 섭외한 케이스가 시즌 많죠. 2에서는 직접 투자하신 케이스도 많으시네요. 그렇게 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시즌 2에서는 송 대표님이 좀 많이 하셨고요. 네. 저희도 조금씩 해가고 있고 그다음에 엑시시 나왔습니다. 엑시시 시즌 2에서도 울트라 캡처링이 카카오에 네. 최근에 인수가 됐죠. 예. 인수가 돼서 네. 예. 그렇군요. 그런 엑시 사례도 있었고요. 네. 1차 그 시즌 1에 출연한 회사 중에서 그 시즌 2 기간 동안에 투자받은 회사들이 마이리얼 트립도 하셨고요. 트립, 네. 카닥은 카닥. 제가 또 했고요. 네. 아이디인큐 뭐 배달의 민족 여기는 뭐 그다음 비트윈 워낙, 이런 데는 네. 워낙 많이 커졌어. 네. 네. 아직도 잘 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사실 시즌 네. 2에 저희 첫 번째 방송에 나가지 않은 회사가 곧 있으면 상장을 이제 상장을 하게 되죠. 네. 상장하는 회사도 있죠. 뭐 선데이 토주도 뭐 선데이 있고 토주도 예, 많이 나왔었으니까. 뭐 예, 네. 뭐 그렇죠. 예, 상장한 회사도 네네. 있고. 예,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30%는 투자를 받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저희 이 방송에서 네. 이거는 다시 한번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에는 어느 벤처라면 어떤 벤처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네. 다 출연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가능하면 조금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서비스나 네. 그런 데서 남다르고 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벤처면 저희가 굉장히 환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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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신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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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즌 네. 3는 공식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즌 2가 사실은 네. 자비 방송이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시즌 1 때도 그랬죠. 뭐. 시즌 1은 이용진 대표님의 후원으로 희생과 후원으로 네. 있죠. 뭐 네. 만들어진 네. 방송이고 네. 시즌 2는 자비 방송이고 네. 자비에 조금 보태주셨고요. 네. 카메라도 그 오늘 안 나오셨지만 우리 또 그 퓨처 플레이 유중희 박사님 아 리 박사님 그러게요. 예, 후원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출장 가셔서 네. 예, 지금 출장 가셔서 못 나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럼 시즌 3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시즌 3는 송 대표님 후원자 좀 잡아오시죠. 예, 구해 이제 구해 보려고요. 네. 예, 시즌 3에 못 구하면 구할 때까지 저희가 이제 쉬려고요. 네. 그, 네,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쉬실 걸로.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두 달 쉬었거든요. 네, 네, 네. 두 달 정도는 쉬지 네.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일주일을 네. 예, 매주 수요일 날 있다는 게 엄청난 사실은 부담은 네, 좀 되긴 됐어요. 밤 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루를 비우시는 거니까.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매주 수요일 날 이게 없어지면 한 두 달 쉬는 동안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워지고. 그렇죠. 모여서 기획 좀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엄청난 수요일은. 아, 그거는 이제 8월 중순 넘어서. 네네네. 그 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하다가 이제 수요일 날로 바꾼 지 한 뭐 7, 8개월 되는 것 같은데. 화요일 날 할 때는 당연히 쫄트 있다고 해가지고 화요일 날 약속을 못 잡았고요. 네. 그 이후로도 전화가 안 와요. 화요일 날은 만나자고 비었네요 이제. 네. 네. 근데 수요일 날로 바뀌면서 이제 수요일까지. 아 화수. 예. 그럼 다음번에 목요일 날 하시겠는데? 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예. 시즌 3를 혹시 좀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거나 예. 사실 시즌 1 끝날 때도 시즌 2에서는 시즌 1과 좀 다른 방향으로 해야겠다 좀 더 깊게 들어갈 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또 실제 해보면 쉽지 않았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대표님하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네. 시즌 3는 약간은 좀 더 그 사실 시즌 1하고 시즌 2에 달라진 점은 시즌 1이 사실 뒤풀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좀 신랄하게 얘기해야 되고 네. 본부장님도 아, 오셔서 한번 그 업계의 소식과 동향을 또 동향들을 비공개로 얘기하는데 좋은 자리였는데 네.
그 자리가 사실은 없어졌어요. 네. 디캠프로 오면서 그게 사실 약화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다시 부활됐으면 좋겠고.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시즌 3에서는 시즌 1의 정신 끝나고 나서 실제로 참석하신 분들이 그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집중 공격하고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는 정말 심도 있는 얘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이 끝나고 나서 더 많이 배워가는 티타임 분들이 있었어요.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티타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도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에 사실 저는 뭐 늘 중국을 보지만 창업 카페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너무 없다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창업 카페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방송을.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카페에서 공개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뭐 듣고 맥주 마시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맥주 드실 분 드시고 차 마실 사람은 차 마시면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있습니다. 더 후원이 안 오지 않을까요? 아, 뭐 대충 하시겠다는 얘기. 뭐 구해 주세요. 네. 구해 봐야죠. 네. 네. 안 되면 뭐 또 자비 방송으로 저하고 네.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시즌 3 하게 되면 제가 매주 책 한 권씩 제 책을 선물로 아, 본인 책을 본인 책을 강매하시는 거 아니고요? 드리겠다고 오시는 분들 그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 안 나오는데 페이스북에 쫄트 그룹에 지금 가입하신 분이 1,950명 1,950명 그럼 이제 곧 아마 2,000명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넘어가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과 어떤 좀 더 뭐 교감할 수 있거나 그런 거는 지금 송강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뒷풀이 이런 걸 활성화하겠다 보시면 될까요? 뭐 뒷풀이 활성화하고요. 뭐 사실 유튜브 쪽에 알아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 카메라 연결만 하면 실시간으로도 유튜브 캐스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한번 일단은 알아보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1,900 49명이네요. 예. 1949. 근데 실시간으로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질문을 받고 이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런 할 거는 수도 있는데. 예, 실시간 뭐 즉흥적인 질문도 받는 거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저는 저도 감사드리는 거는 그 쫄투를 들으시고 진짜 전 세계 각지에서 가끔 연락을 주세요. 네. 너무 잘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리고 지방에서도 연락이 있고요. 지방에서도 뭐 이전에 대구에 아주 열렬 팬도 계셨고 그래서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듣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뭐 그 그냥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그 감사와 그 지원에 힘입어서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 1, 2에서 계속 저희가 공개 형식의 방송을 찍었고 그 뭐 방청을 하러 오시는 혹은 시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적게는 뭐 한 5명 많게는 진짜 1-20명씩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그분들과의 어떤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실제로 사실 두 분 대표님은 어쨌거나 VC 업계에서 실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흔쾌히 도움도 주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그런 말씀하신 커뮤니티 형태를 강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즌3를 잘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필요한 거는 스폰서네요. 스폰서기 때문에 필요하죠, 아무래도. 좋은 곳에서 알려주시면 두 분의 의향이 매우 있다고 하니까 제가, 제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할 테니까요. 좀 연락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뭐 마무리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아 질문,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받고 두 개 정도만 있으시면 받고요. 없으면 없네요. 관심들이 없어서. 혹시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구나. 그래도 시즌 2를 찍으신 우리 이채덕 PD 목소리 한번 들어야죠. 중후한 목소리로. 우리 PD 목소리 자주 나갔어요. 많으셔서. 어떠셨는지. 소감 시즌 2 처음부터 이렇게 거의 1년간 찍으시면서 어떠셨는지. 1년간 매주 안 빼먹고 찍었는데. 아 이장님도 들어오시네요. 이장님 빨리 오셔야지. 네 말씀 소감 한번 해주시죠. 아 저는 이제 학생인데 와서 이제 계속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교훈을 얻고 갈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네. 아 예. 아 좋은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저희 그 시즌 원래 쫄지 말고 투자하라에 다섯 명이 파운더죠. 저하고 이 대표님, 그다음 홍준모 부장님, 그리고 여기 이장님. 바로 나오시죠, 이장님. 예, 이장님 뭐 쓰세요. 예. 근데 해보세요. 뭐 자리가 없으니까 의자 갖고 오셔서. 예, 의자 가지고.
그 제가 그 지난주에 네. 권동규 대표님의 방송을 하면서 깨달은 게 맞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엑셀러레이터를 처음으로 깨닫고 네. 그렇죠. 권동규 대표님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군요. 바로 이분이세요. 네. 프라이머의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예요. 사실. 산 증인이자.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코워킹 스페이스의 스페이스에. 네. 네. 예. 옆으로 조금 더 오라고 하시네요. 예. 오늘 우리 시즌 2 막방이에요. 막방 결산 기념으로 정리했거든요. 예. 그냥 예. 이장님이 또 디캠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예. 그냥 뭐 스타트업에 대한 느낌 혹은 지난 1년간의 소회 간단히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장가를 가겠다든지 앞으로는 이제 뭐 좀 아 그런 건 없고 만약에 시즌 3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원래 저번에 저희가 원 할 때는 아, 네네 막 발표 시즌 3 계획 나왔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스폰서를 구하면 시즌 3를 다시 시작한다. 네. 스폰서 구할 때까지 쉰다. 네. 스폰서 구할 때까지 네. 2를 할 때 좀 재단이 좀 열심히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네. 3 할 때는 네. 노력을 한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즌 2엔 장소만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시즌 3에서는 공개 입찰을 붙이려고 일단은 일단은 디캠프 나왔습니다. 아, 송 대표님 또 캠프 꿈이 너무 야무지셔서 네. 세 군데 정도 저희가 네. 입찰을 받아서 네네. 입찰에 참가해서 꼭 저희가 수주하는 걸로 그 뭐 예, 디캠프 1년간의 느낌도 좀 얘기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뭐 나름대로 이제 짧은 시간에 모르겠어요. 창업자분들한테는 어떤 그 상으로 이렇게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가까이 마이크 마이크를 좀 요렇게 요렇게 예 그런 식으로 예 갑자기 좀 이상하네. 최대한 창업자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프로그램들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들이나 창업자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은데 역시나 이제 창업자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바쁘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 이렇게 취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게 조금 이제 약간의 이게 그 정보에 대한 비대칭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재단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장점, 그러니까 좋은 점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니까 네. 비슷하게 이제 다른 곳들에서도 뭐 약간 이제 비슷하게도 이렇게 많이 좀 변화되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큰 흐름이 되면은 좀 더 더 그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스타트업 열기는 계속 되고 있나요? 뭐 오늘 또 보면은 보렌제스 투자받은 그 회사들도 보고 그러면은 기존에 저희가 한 뭐 3년 전에 투자받았던 회사들 그러니까 투자받고 하는 회사들이랑 좀 계열이 다른 것 같아요. 기술 집중적이라거나 그런 것도 그렇고 분화되고 있네요. 네, 그렇고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실리콘밸리나 뭐 유럽에서 투자받은 회사들이랑 한국에서 투자받은 회사들이랑 또 비교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차이나는 영역들이 있어요. IoT 같은 경우는 좀 아직도 많이 차이가 그렇죠. 나는 게 있는데 예를 뭐 커머스라든가 뭐 그런 데 보면은 전혀 우리나라 쪽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밀리지 떨어지는 않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로컬 시장만 하는 거고 거기는 무조건 이제 그 언어적인 글로벌. 것 때문에 시작하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영어로 하면은 그냥 글로벌 시장 대상으로 하니까 뭔가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막 글로벌 가라 뭐 진출해라 그런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영역 안에서는 좀 이렇게 넓은 시장 근데 꼭 영미권이 아니고 아시아도 충분히 그 우리가 그 한류 때문에 어드밴티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요즘에 스타트업들 보면은 실리콘밸리 가는 스타트업들 많은데 중국이나 일본 그쪽에 더 그 가는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게 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인터넷 그 얼라이언스도 보면은 한국 스타트업들 한 10개 네, 해서 네, 지금 막 그렇죠. 라인이랑 막 이렇게 돌면서 로드쇼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있는데 꼭 우리가 뭐 영미권 시장이 아니고 가까운 중국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물론 이제 언어라든가 그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은 뭐 한국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장님 스타트업 네이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재단에 이제 11월에 이제 보통 보면 다 나라들이 이렇게 막 다 다르잖아요. 미국 환경이 다르고 뭐 유럽 환경이 다르고 또 뭐 인도도 다르고 뭐 이렇게 달라서 그래서 한 40여 개국 되는 창업 생태계 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큰 컨퍼런스를 진행을 할 예정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거기에 하나 크게는 이제 부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그 부스도 운영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경진 대회. 그래서 지금 한창 월드컵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각 40개국에서 나라에서 대표 선수들 우리나라도 이렇게 뽑기 뽑을 건데 뽑아가지고 토너먼트로 해서 그때 또 다시 또 이제 1등을 하는 그래서 각 국에서 이제 하나의 스타트업씩 해서 이제 컴페티션 하는 것도 진행하고 또 아직 저희가 이제 뭐 해외에 조금 뭐 이름 있는 창업자분들 계속 이제 초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실패 경험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한국 스타트업들을 포함해서 창업 생태계 분들이 들려줬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이제 마련해 보려고 뭐 세션도 준비도 하고 디캠프에서 있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 그거 하는 거는 그 저기 SKT가 하는 그 호텔이 어디죠? 워커힐. 워커힐이랑 제가 웨스턴 조선이랑 헷갈려가지고 워커힐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후원? 주관? 주관. 네, 주체? 디캠프, 뭐 주관. 미래부, 뭐 아, 같이 하는데. 뭐 아, 기대하겠습니다. 파트너들은 네. 모으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바로 네. 뭐 이유 대표님 네. 먼저. 아, 뭐 사실은 저희가 2011년 11월부터 오래됐네요. 그 이장님이 그때 하시던 코업 그 회의실 귀퉁이에서 네. 커튼을 치고 커튼 쳐놓고 저희가 1회 보시면서 1회 영회가 누구였죠? 싱크리얼즈 김재현 대표 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2년 반 125회 정도까지 이제 왔고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때 만났던 스타트업 분들이 또 잘 돼서 또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자주 만나면서 또 이렇게 뭐 회사 뭐 도움 주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제가 도움 받기도 하고 참 뭐 의미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뭐 이걸 통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고 많이 얻은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도 그 최근엔 못 나왔지만 한 100번 이상 출근을 하면서 거의 혹은 네 도장 줄여. 찍으면서 느낀 거는 그 인연을 쌓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인연을 함부로 쌓으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고 소중한 만남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게 저는 한 2년 반 하면서의 최종 소회인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쫄투가 시즌3에도 두 분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좋은 방송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그 항상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오늘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 제가 가끔 제 나이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여기 그렇죠. 예, 참석해 주시고 또 출연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저희 쫄투는 계속됩니다. 예, 쫄투는 한국의 벤처가 계속되는 한 끝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아까 보니까 1회부터 10회까지 보시면은 그 거기 예를 들면 한 3년 전인 거잖아요. 3년인데 그때 그 스타트업이랑 아마도 이제 다 유명한 스타트업도 있고 번개장터 뭐 VCNC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만 아는. 근데 3년 전에 예를 들면 그 스타트업이 이야기했던 거랑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희망도 갈 수도 있을 법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3년 전에 풋풋한 창업자분들의 그 모습을 그다음에 막 송곳 같은 질문했을 때 막 답변 막 이렇게 막 힘들어 슬프게 답변하고 헤매고 네. 막 지금은 막 여러분들 막 가면 어디 그분들이 막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강의 하는데 많이 해요. 네, 3년 전에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다 거기 담겨져 있어요. 네. 번개자한테 장영석 이사가 강의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랬잖아요. 그렇게 보 하다는. 그래서 1회부터 10회 다시 보시면은 정말 지금 다시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저기 인사하고 끝내죠. 송 대표님. 그렇죠. 예. 아유 그동안 시즌2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